원래는 결혼운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결혼운이 많이 들어와 있고 공식적인 건 유부남이잖아, 그죠? 그래도 이렇게 쭉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잘 유지는 할 겁니다. 왜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영혼이 맑은 사람, 무당에도 잘할 수 있겠다. 입담이 좋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업을 가져야 되면 말을 하는 직업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착해요. 영혼이 맑다. 그래서 무당에도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결혼운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결혼운이 많이 들어와 있고, 공식적인 건 유부남이잖아, 그죠? 근데, 생각만큼 잘안 된다. 왜냐면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한번 갔다 왔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긴 하지만은, 뭔가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껴요.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또,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돈에 또 벌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1년을 조금 더 있다가, 내년에 조금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준호 씨 입장에서는 올해가 결혼운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지민 씨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올해로는 결혼을 해라. 이렇게 움직임이 바람이 두는 거고, 그러니까 문서, 나를 뭔가에 좋은 일을 하라는 움직임인 거고, 그 다음 앞으로도 이분은 꾸준하게 일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크게 막 뜨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쭉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그냥 사람들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준호 씨는 앞으로도 연예계 코미디언 뭐가 됐던 이런 식으로 할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유튜브 쪽뭐 이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좀 돈이 된다 이런 기운이고,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올 가을에는 사실상 결혼을 하고 내년에는 자식이 나오고 이렇게 가정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단계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분만 봤을 때는. 그래서 운기가 좋다. 재수 있는 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 생활은 좀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잘 유지는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민 씨 또한 그런 거를 꾸준하게 봐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고, 지민 씨 같은 경우도 좀 깍쟁이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은, 준호 씨, 그러니까 결혼을 왜 지민이는 왜안 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느껴본 거는, 준호 씨가 자기 때문에도 피해를 보면 안 되고, 뭔가가, 우리는 준호 씨가 지민을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지민 씨는 준호 씨가 엄청 착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신중에 신중에 귀해서 상황을 이렇게 뭐지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좀 여유롭게 조금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기운입니다. 그럼 뭐 크게 조심해야 될건 없을까요? 조심할 거는 건강. 술 좋아하시죠? 김준호 씨가. 그러니까 건강. 저는 건강이 조금 그래요. 위쪽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건강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건강이 조금 건강검진의 결과지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겪듯이 결혼하게 되면 또 아픔의 이유, 그러니까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진단이라든지 그렇게 칼을 대일 수 있는 수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